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푸니라고 합니다. 예, 오늘 할 게임은 바로 팬티 파티라는 게임인데요. 절대로 이상한 생각, 뭐 음흉한 생각 이런 생각 1도 없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게임을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예, 이 게임이 원래 다른 게임 같은 경우는 한글 패치도 안 주는데 겨우 이렇게 팬티 게임이 한글 패치를 아예 해줘서 스팀에서 발매가 된 게임이고요. 이 게임이 무려 단돈 9,600원짜리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유리카, 팬티 이름도 있네요. 배기, 광선, 회전 공격, 부메랑까지 가능한 팬티고요. 공격 강화와 속도 강화까지 할 수 있는 팬티인가봐요. 일단 한번 이거 무슨 게임인지. 후후. 아, 이게 또 미연신가요, 설마? 잡힐 수는 없어. 미츠케나이토. I know Sage. 이게 또 미연신가요? 팬티가 철로에 떨어졌다고. 전차가 오그레르난테. 야바. 뭐 こんな 시간. 애송가 나이도 지국시자. 애송해. 애송. 야! 고멘나사이. 아레. 뭐야, 팬티와 사람이 부딪힌 거야? 이게 무슨 막장이냐? 코치! 코치! 팬티 요정인가 봐요. 아, 이게 뭐냐? 이게 무슨 게임이냐? 팬티가 말을 하고 있어. 제가 보이는군요. 저는 바로 팬티의 요정이에요. 저를 알아보는 사람을 찾기 원했죠. 저는 바로 팬티의 신부. 이런 건가요? 아, 사랑해줘서. 사랑의 전사래요. 팬티를 사랑하는 사랑의 전사예요. 그래, 우리 모두도 이 제작사분도 머리를 부딪히고 만들었나봐요, 게임을. 이건 또 뭐야? 팬츠니 변신できる. 와, 사랑의 전사는 팬티로 변신할 수 있대요. 대단한 걸? 敵가 来てるから, 続きは 後で. 走って. 이게 뭐야? 레이싱 게임이야? 와, WASD로 이동하고 마우스 카메라로. 우와, 날아 날고 있어. 이게 어디 있는데? 덤벼라! 덤벼라 흰색 팬티! 넌 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귀엽지도 않는 팬티 같으니라고. 이쿠요! 큐이를 사용해서 공격을 피하라고요. 너 좀 조용히 해봐! 옆에 팬티! 이 열정 모드래요. 부메라! 팬티 부메라! 충격과 공포다.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승리 포즈야? 와, 세상에. 팬티가 이런 대단한 거였군요, 여러분들. 왜 남자 팬티는 안 나오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바카 팬티! 어? 되돌아왔네요? 진짜니까! 이게 일본에서 만들었나봐. 미친 게임을 만들고 한 챕터 한 4까지만 깨보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팬티를 선두로 사랑을 받지 못하는 팬티들이 인간을 공격하고 사냥시키. 아, 여러분들 팬티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팬티들이 서운하대요, 여러분들. 남자 팬티도 똑같은 거죠. 신님 무서워요.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된대요.
인간은 팬티에 대한 사랑의 힘을 사용해서 팬티로 변신할 수 있대요. 정말 쓸데없는 힘이야. 영원히 영원히 팬티로. 알았다. 아이 캔 플라이! 폴록폴록폴록폴록. 방송 평평평평평평. 나라 부메랑!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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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평 부메랑! 칼바! 정말 엄청난 액션 게임이네요. 이 정도 고퀄을 찾기가 힘들죠. 죽어라 신색 팬티! 부메랑 샷! 좋았어. 이번에 물방울 팬티가 너희들은 사랑의 전사 나한테는 이길 수가 없다. 너희들은 사랑이 부족해. 이 자식 보수구먼. 나라 열정 모드. 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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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랴. 너 열정 모드인 날 이길 수 없다. 바로 네가 사랑의 전사. 이렇게 팬티를 얻는 게임이군요. 간지르 아이노 센시노 아츠이 코코로카라 와키아가루 아이 소레코소 타다시 아이다. 아마이 시마 파츠 키미마데 파츠노 나카마니 나타노카. 오마이노 유아이와 인기노 파츠 다케가 에라레르 모노다. 저 게임은 끝났어. 여자 팬츠가 남자 목소리를 내는 것부터 저 게임은 망게임이야. 땀해요! 예, 이렇게 팬티 파티. 예. 게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600원을 새롭게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았고요. 저렇게 9600원을 버릴 수도 있구나. 돈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더 깨닫는 시간이 되었네요. 네.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제 공포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